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다 지침을 내려주고 그 성막을 만들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호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또 만들고 이런 장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은 단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 함께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나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입을 성이라든지 모든 것들 또 관유나 성소의 향기로운 향까지 다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집사의 자격 중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자격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르시고 또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명의식과 또 사명의식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고 큰 안식일이 되고 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십계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세상의 기념일도 축하하는 일이 많은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적이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삶이 다시 주일을 지키는 날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날을 귀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일을 귀중히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의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과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을 만들 부사렐과 올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관계와 또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잘 성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